잠시만요.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안 죽을 것 같아요. 이게 가볍잖아요. 이게 무겁고. 근데 이게 중력 때문에 무게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. 전 여기 누르겠습니다. 누가 먼저 죽는가? 가보자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총을 맞는 사람이 먼저 죽지 않을까요? 아, 역시 맞아요. 먼저 죽었어요. 누가 먼저 죽습니까? 제 생각엔 이번에도 총일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는 쉽네. 뭐야, 나 0.1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? 사랑을 쫓고 돈을 쫓고. 누가 먼저 죽습니까? 이거는 여자 성욕에 미친 친구는 여기 가다 죽고 돈을 쫓는 친구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아 미친, 내가 잘못 클릭했다. 아 말은 잘했는데.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도 죽어요. 점프를 열심히 잡아도 죽어요. 그럼 로프라면 괜찮지 않을까? 어? 막대기만 좀 덜 죽겠죠? 무거워서 부러지네 이거? 어 역시. 이거 차를 슝 하면 이러면 여자가 죽지 않을까? 아씨. 어 여자가 죽을 것 같아요. 이봐 나는 돈이 있다. 어. 죄송합니다. 그냥 웃고 가네. 사이코패스인가봐. 이 사람이 바위를 밀면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? 잠시만요.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안 죽을 것 같아요. 이게 가볍잖아요. 이게 무겁고. 근데 이게 중력 때문에 무게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. 전 여기 누르겠습니다. 뭐야, 모양이 안 되는구나. 사랑에 빠졌어요. 돈을 택했어요, 여자가. 남자 슬퍼요. 이게 무게중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요? 뭐야, 아니네? 자, 여기 공을 든 사람과 의자를 든 사람이 있는데, 의자가 더 강했어요. 자, 여기 칼을 든 사람과 의자 든 사람이 있었는데, 아, 칼이 더 강했어요. 오케이, 이 칼을 든 사람과 총을 든 사람이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총이 여기 막혀 있어가지고 칼 든 사람이 이김. 이거 총이 요거 총알 요거 관통 못해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. 어? 잘못 골랐네? 가끔씩 이래. 뭐야? 소꿉친구! 그걸 보는 한 남자. 사랑에 빠졌어요! 아니 미친 내 톨 안에 현장! 남자 슬퍼요. 오토바이! 아니 미친 여자가 몇 번을 갈아타는 거야? 두 번째 갈아탐을 했어요! 아, 세 번째 갈아탐? 또 뭐 하려고?
I love you. 여자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. 뭐야? 아니네. 크루즈남이 와가지고 다섯 번째? 환승을 해요. 뭐야? 뭐야, 얘 좀 센데? 무림맨들 뭐야? 첫 번째로 나오는 애가 생각보다 센데? 총이 이기겠죠? 어! 아, 역시! 역시 총 못 이깁니다. 이거 총... 게임은 핑계고 그냥 자기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님? 맞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바이름이면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? 자,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에 빨간색이 안 되고 파란색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? 파란색 박스, 이 초록색 박스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야! 그냥 평범하게 뾰족하지 죽을 것 같습니다. 무겁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굴러갈 것 같아요. 아니네. 아깝다. 알고 있었는데 까비. 너무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벼워. 또 다른 스토리. 남녀가 사랑스럽게 걸어가고 있어요. 또 자전거. 이번엔 몇 번이려나? 오케이, 자전거를 보고 저 사람은 자전거가 있네. 자전거 씨를 사랑해야지.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. 헬미. 이렇게 했다가 여 오토바이 친구가 먼저 죽었었죠, 처음엔? 이번엔 여자애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. 저는 여자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. 화났어.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,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? Girl. 여기요, 뭐 하세요? 사랑해요. 식사하셨나요? 나랑 저녁 먹을래? 괜찮은. 당신은 차단되었습니다. 여자가 죽나? 아, 미친. 갓고. 여자 이뻐. 사랑해. 남자가 가려고 해요. 장대 높이뛰기도 죽어요. 덕인 장대 높이뛰기도 죽었어요. 그럼 어떡하지? 아, 천천히 올라가요. 미끄러져서 죽지 않을까? 부러져서 죽고. 뭐 하려고? 여기다가 돌을 던지는 거야? 자전거 탔고 차를 타도 안 되고 올라가 이거 부러지지 않을까? 뭐야, 만났어. 행복해요. 근데 남자를 죽였어요. 여자가 이거 들고서 남자를 죽이지 않을까요? 여자가 이거 들고 죽일 듯? 왜 이렇게. 이야기를 완성하세요. 오른 42, 어린 19. 아, 몇 개는 실수야. 아, 45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. 당신이 슈퍼 천재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.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. 컴플리트. 즐겁습니다. 몇 개는 약간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2부, 3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